4-5년 전까지 유튜브가 그렇게 확장받던 플랫폼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판도라 TV, 네이버, 다음 TV 팟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유튜브가 MCN 사업이라는 걸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1인 제작자들이 동영상을 올리고 수익을 주기 시작하고 광고 수익을 투명하게 주기 시작하면서 국내는 아니고 이제 미국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인 제작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쉽게 말하면 TVN이라는 방송, 제가 시대에 있었는데 TVN 방송국에 PD도 계시지만 라이언스 PD님도 계시지만 작가도 있고 연출도 있고 촬영도 있고 조명도 있고 편성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사업장관도 있고 정상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월급 주는 사람들도 있고 인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1인 크리에이터분들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는데 크다 보면 점점 방송국 가게가는 정말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MCN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겨을 해갖고 국내에서는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여러분들이랑 졸업을 하고 뭔가 하시는 시점에는 온라인 방송국들이 엄청나게 생겨날 거다. 그리고 거기서 작가하시는 분도 생기는 거고 PD 하시는 분도 생길 거고 또 뭐 재능이 있으시면 이렇게 자기 방송국을 찾아가지고 뭐 월 1억씩 버는 스타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 생각에는 자기가 관심 있는 데인지 방송방법으로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려보는 걸로 갖고 그 다음에 그 방법 올리는 방법들은 시대 이름 크리에이티브 그룹 유튜브 채널에 잘 설명되어 있고 네이버 블로그 검색하시면 되게 잘 나와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혹시 자기 컨텐츠가 아무도 홍보를 안 했는데 조회수가 100이 넘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락을 잘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채널을 만들고